밀양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2004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 당시 밀양 연합폭력 서클 고교생 40여 명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수사는 피해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신문하며 가해자를 직접 지목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혹은 밀양에 물을 다 흐려놓는다라며 어린 피해자에게 신문 도중 어이없는 비난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공부란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이 같은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소송을 벌입니다. 그 결과 성폭행 2차 피해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승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방송국.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의 주인공은 매일 저녁 퇴근 시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촌철살인의 뉴스를 들려주는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늘 청소년 사업 하는 사람이니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 뭐 이것저것 또 챙겨가고 있고요. 변호사는 이제 먹고 사는 생업이었는데 그럼 이제 문 닫았습니다. 1978년 초임검사로 시작해 변호사를 거쳐 청소년 인권운동가로 강지원 변호사는 사회운동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 딱 절반은 여자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 다른 또 다른 고통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이 봉착할 수 있는 성폭력의 피해.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요. 딱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밀양, 여자 청소년. 이 집단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12명으로 늘어났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와 뜻을 함께했던 동지 바로 강지원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네, 그분은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을 지내셨던 이미경 소장입니다. 저 1년에 한 번씩은 봤는데 요즘은 어디서 또 강의도 하시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그때 이야기도 좀 회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터놓고 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장막끝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붓고 지나간 자리. 오랜만에 맑게 갠 모습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적한 한 여대의 캠퍼스. 강지원 변호사가 그의 밀양 동지 이미경 교수를 만나러 가는 길. 이미경 소장은 현재 이곳에서 리더십 개발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에서 여신 일하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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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 네, 여기 네. 예, 멋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경 교수는 교수 재직 전 91년부터 근 20여 년간 성폭력 상담소 소장으로서 우리나라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었던 이미경 교수는 성폭행 사건의 법적 자문을 구하며 강지원 변호사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전문가와 활동가의 필연의 만남이었던 거죠. 아, 이거 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은 영화 뭐, 모처럼 뵙고 옛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 뵌다에서 그때 수첩을 한번 네, 가져와봤어요. 아, 수첩. 야, 참. 이거 비밀 장부를.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소장하면서 또 전국 성폭 상담소 협의회 대표를 맡으면서 이 뭔가 이 법 정책에서 많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 지원할 때 변호사님께서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롭혀드렸는데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법적인 조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일 크게 한 게 2004년도 12월 15일 날에 저희가 이제 미량 미량 여자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 그때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강지원 변호사님이 뭐 하시느냐, 이런 사건에 좀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구를 했죠. 네. 아니, 그때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보글보글 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그랬더니, 미량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이미 강지원 변호사 가만히 있냐. 맨날 뭐 여자 청소년들 보건 문제, 뭐 성폭력 문제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보글보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가봤거든요. 그때 진짜 왜 안 나타났냐고 난리.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 근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건을. 네네. 당시 청소년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강지원 변호사. 네티즌들은 그에게 미량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도움을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네, 이런 사건을 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있는 변호사랑 또 이민영 소장님이랑 네. 또 활동가랑 예. 같이 울산으로 갔죠. 네. 아, 그 기억에 참.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그 보니까 그 나옵니까? 10시 30분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아니,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네. 울산에 가서 먼저 가족들을 만났고요. 맞아, 맞아. 그 피해자하고 그 어머니하고, 네, 어머니하고 이모랑 이모. 같이 만났고. 네. 그리고 또 12시에는 거기 대책위들을 만났고요. 현지 대책위원분들 네. 만나고. 네. 그리고 2시에 다시 또 그 피해 학생을 만나서. 아, 다시 네. 만났다. 네. 예. 다시 예.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4시부터는 해당 경찰서에 가고 검찰청에도 가고 네, 네. 또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원장 예 네, 법원장님 뵀었죠. 네. 아,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사건을 저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말 정의로운 이런 수사와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죠. 좀 재판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철저하게 했나요? 와. 그 44명의 가해 학생들 중에 10명만 기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3명만, 그 중에 3명만 이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됐는데. 네, 네. 가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가해자에 대한 뭐 국민적인 분노가 얼마 하늘을 찌를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말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행 청소년들,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 좀 할 건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됐지. 네. 근데 뭐, 그 가벼운 뭐, 이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않은 결과가 됐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난 전 지금도 생각하고 기분 나빠요.